특허청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 출원을 무효 처분한 결정에 대해 출원인이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미국, 유럽, 독일, 영국, 호주 등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국들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유럽, 영국 등 주요국 특허청들과 법원들은 특허법 또는 판례를 통해 발명자로서 자연인만을 인정하고 인공지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를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같이 기재하는 것까지는 허용된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 특허청은 지난해 9월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한 주제 토론을 이끌었고 12월 독일, 영국, 프랑스 특허청과 향후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제도 정착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요국들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법제도 개선 시에 국가 간 불일치하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조화가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영국, 독일에서는 다부스 특허 출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 특허청은 향후 국가별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해당국 특허청과 함께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해 우리나라가 주도해온 결과 지난해 12월에는 우리 특허청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이슈를 전담하는 전문가를 새롭게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이인실 특허처장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점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우리나라 행정소송과 주요국 대법원 판결 결과 등을 종합해 국제적으로 조화되도록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제도를 정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